JPD라고 하고요.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쇼핑몰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그거에 맞는 뭐 화면에 재미있는 동작이 나타난다거나, 업무 외의 시간에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일하는 도중에는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서 살고 있지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그때 얼굴 표정이 가장 밝을 때 일단 한 장을 딱 찍어서 저장을 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미소가 밝은 게 있으면 계속 바꿔가면서 마지막 출력할 때 이제 그 사진을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나왔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어른들인가봐요. 진짜 최고치가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20만 7천 원인가가 있어요. 어느 정도 뒤에서 보시고 아세요. 아, 이게 많이 웃으면은 금액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분은 억지로 웃지 않죠. 그냥 인자한 표정으로 그냥 가만히 웃으시고 계시더라고요. 딸이 한 40대 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엄마 여기 보고 웃으면 돼 라고만 하셨는데, 최고치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사실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 얼굴상이 웃는상이구나 라고만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그걸 감정으로 봤거든요. 그 온화한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져서 그게 저한테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웃음 안에서 그 나온 그 감정이 있다.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편지밖에 없거든요. 편지 한 통 받는데 6개월 걸려요. 자주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받는지도 모르겠고, 실시간으로 그 아이가 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알이 서로 반응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알을 이렇게 흔들어주면 상대방의 알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바라보고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을 전달을 하고 싶었거든요. 전기를 잠깐 빼놔도 자기의 생일을 알아요. 그래서 책상 앞에 두고 보고 싶을 때마다 흔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얼마 전에 갑자기 저기서 뛰어오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 메이커 될까? 하는 거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솔직히. 아이가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제 작업 자체가 제품과 작품 사이에 있거든요. 제품으로 보시는 관객들은 그래서 어떻게 파실 건데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작품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게 작업이야? 저게 작가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새로운 작가군을 만들어야지 목적을 다 이걸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누군가만이 아니라 나도 행복해요. 저 사람은 행복한